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지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지역의 대형마트가 정부부처와 함께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에도 제수용품을 사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물가에 선뜻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오르고 이래야기네. 많이 부담되지.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있어 있긴 해. 뭐 좀 낫는데 젊은 사람들 아 있나. 아들 막 며칠 있고 그지. 그런 사람은 굉장히 내 타격이 많지 싶어. 생활비가 한 50만 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 코로나 끝나면서 막 각 그, 가게에서 물가를 올리더라고요. 한국 물가정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 4천 원, 대형마트는 35만 9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도 전통시장은 4.1%, 대형마트는 2.1%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한파 등의 영향을 받은 무와 양파,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밀가루, 식용유와 같은 1차 가공식품 가격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역의 대형마트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설을 앞두고 설 생수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열고 제수용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의 흐름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